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단계를 하이퍼링크 기술을 통해서 묶어서 하시는데, 이 하이퍼링크 거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. 여기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.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. 여기에 교수 학습한 창의적인 교수 설계를 할 생각의 도구라는 자료를 요 셋째 줄로 갖다 넣겠습니다. 지금 마우스를 자꾸 가리는 겁니다. 지금 마우스를 자꾸 갖습니다. 갖다 놓으면 여기서 지구본이 생깁니다. 이걸 잠깐 잡고요. 여기에 새로운 링크를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었습니다.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그 자료가 불려나옵니다. 이게 다른 역파의 소프트웨어보다 탁월한 거예요. 그냥 잡아서 갖다 놓으면 링크가 걸려버립니다. 그 링크만 걸리니까 또 이게 뭐냐? 그 자료가 열로 오는 거냐? 물론 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주소만 가지고 링크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원 파일이 이동돼 버리면 링크는 끊어집니다. 삭제돼 버리거나. 그런데 RG 형태로,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그 참고 하이까지 같이 이렇게 딸려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 번만, 잘 못 보신 분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지식 정보 시계와 마인드맵이라는 자료를 이 6주차에 갖다 걸었습니다.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가 어떤 파일, 어떤 형태의 파일이든 이미지 파일이든 동영상이든 사진 파일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한글화에 상관없어. 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파일 형태라도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해 나갈 수 있고요.